광주시는 5.18 진상조사위원회가 발포 책임과 안매장 등 핵심 쟁점을 제대로 밝혀내지 못했다며 국가 차원의 항구적인 조사기구 설치를 촉구했습니다. 광주시는 진조위가 4년간의 조사 활동을 통해 민간인 집단 학살 등 의미 있는 성과를 이뤄내기도 했지만 6개 핵심 과제를 제대로 밝혀내지 못해 외국의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는 우려마저 제기됐다고 지적했습니다. 그러면서 5.18 진조위 보고서를 분석하고 지역사회의 의견을 모으는 등 5.18 진상규명조사기구 설립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.